안녕하세요. 소박한 다육맘 소담합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있는 곳. 네, 토둥이네입니다. 정말 예쁘죠? 제가 퇴근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밤에 찍은 아이들이에요. 밤에 봐도 정말 예쁘죠? 하나하나 눈맞춤을 하려니 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아이들과 눈맞춤을 하고 있는 이 순간 정말 행복하답니다. 밤에 봐도 이렇게 예쁜 아이들, 낮에 보면 얼마나 예쁠까요? 아,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예쁜 아이들. 이 추운 겨울에 이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토둥이네는 이 아이들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하우스 안에 이렇게 하우스를 또 만들어 주었어요. 아이들이 얼지 않도록 추위를 잘 이겨내도록 이렇게 공중에 온풍기도 달아놨고요. 또 이렇게 난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맞춰 놓으면 그 온도가 내려가면 자동으로 켜져서 요 예쁜 아이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돌봐주고 있네요. 요즘 며칠 동안 좀 따뜻해서 온도가 많이 안 내려가니까 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을 흠뻑 주셨네요. 요 아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가는 비결은 뭘까요? 토둥이네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죠. 그게 뭘까요? 다육이들이 건강하고 예쁘게 물들매 비결은 다름 아닌 요 토둥이네 흙에 있답니다. 토둥 사장님만의 특별한 비율 또 특별한 비법이 요흙 속에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요 흙으로 다육이를 심으면 색도 예쁘게 물드는 건 당연하고요. 건강하고 아주 짱짱하게 병충해 없이 잘 자란답니다. 토둥이네 흙 아직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 계세요? 한번 사용해보세요. 사용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토둥이네 흙이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 아직 못 보신 분들 계시죠? 그 영상 토둥이네 라울 심고 200 당첨자 발표 그 영상을 보시면 이벤트가 계속 진행 중이랍니다. 그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행운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답니다. 지금 토둥이네 사장님께서 또그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살짝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어떤 분이 행운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영상 보시고 댓글 꼭 달아주세요. 그리고 꼭 행운을 한번 잡아보세요. 아시겠죠? 꼭 댓글을 달아주세요. 이제 제가 예쁜 아이들 음악과 함께 임경성 팡팡님의 노래와 예쁜 아이들을 보여드릴게요. 행복한 시간 되세요. 저는 소박한 다육맘 소담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태어난 이제 그 꿈은 벌써 펼치러 가네.